안녕하십니까. 2022-2023 시즌 개막전 경주 블루원비조트 PBA 챔피언십 64강 쿠드론과 황지원 선수의 맞대결 함께하겠습니다. 황지원 선수가 상당히 경기 플레이가 아주 빠른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네. 굉장히 인터벌 없이 그대로 뭐 공을 치는 스타일인데 네. 오늘 쿠드론 선수가 조금 당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두 선수가 굉장히 다 빠른 템포에 플레이를 하겠군요. 네. 여기 지금도 엎드리자마자 네. 샷을 했는데 오 맞는데요. 네. 굉장히 빠르게 공격을 했던 초구인데요. 방공 배치도 지금 상당히 괜찮게 배치가 됐기 때문에 황지원 선수 벌써 네. 공이 움직였네요. 자, 느린 그림을 볼 시간이 없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황지원 선수는 계산하면서 시간을 많이 쓰면 오히려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아, 또 바로 엎드리죠. 네. 아, 살짝 빠졌어요. 네. 연속 4점. 아, 정말 엄청 빠르게 진행되죠. 다시 한번. 좁은 쪽으로. 옆 돌리기. 또 한 번 들어갑니다. 아, 완벽한 득점이 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속 5점. 옆돌리기로 계속 점수를 쌓고 있습니다. 초반에 쿠드론 선수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데요. 황지원 선수는 또 한 번 옆돌리기. 쿠드론 선수를 상대로 8대 0을 만들고 있습니다. 얇은 두께 네. 공략이 아주 잘 됐어요. 5 쿠션으로 정확합니다. 네. 목장갑을 끼고 경기를 하는 선수죠. 클럽에서 목장갑을 낀 선수들을 사실 조심해야 되는데 네. 와, 섬세하게 공략을 네, 지금 네. 섬세한 두께가 또 완벽하게 진행이 됐죠. 와, 좋습니다. 상당히 빠르고 상대 선수들을 사실 놀래게 할 만큼 네. 쿠드롱이 좀 당황을 흔들리죠.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선택을 쿠드롱 선수가 좀 빠르게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키스가 나는 장면이 이어지고 네.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뱅크샷. 황지원 와. 들어갑니다. 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뱅크샷까지 만들어내면서 12대 1이 됐습니다. 네. 멈추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지금도 아주 빠른 템포로 네. 자, 완벽한 또 진로가 만들어졌네요. 네. 뒤돌려치기로 한 점 추가. 포지션까지 좋은데요. 네. 지금 연결이 또 됐습니다. 나머지 2점. 약간의 스피드 사용이 뒤돌려치기 이번에는 짧게 이 공은 아쉽죠. 네, 그렇죠. 득점과 동시에 마무리까지 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높았던 배치인데 약간 두꺼운 두께에 맞으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2점. 뒤려치기로. 자, 이 두께는 키스 타이밍이 있는데 자, 키스가 빠지면서 네. 들어갑니다. 네, 황지원 선수 이제 마지막 한 점이 남아있습니다. 세트 포인트. 절묘하게 키스 타이밍이 만들어졌고요. 네,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죠. 네. 확신을 했던 황지원 선수인데요. 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황지원 선수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선수다. 네. 경기 초반에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었는데 황지원 선수 완벽하게 1세트를 쿠드롱 선수를 제압하는 세트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내용의 경기를 보여줬던 황지원 선수인데요. 쿠드롱을 상대로 무려 15대 2 완승을 1세트에서 거뒀습니다. 조금은 섬세한 플레이죠? 쿠드롱 네. 좋아요. 놓치지 않고 마무리하면서 2세트 가져가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7번째 세트 포인트. 자, 살짝 역회전을 이용했고 길게 세워냈죠. 오, 진행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가면서 네. 이번에 마무리하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뭔가 좀 이제 감상을 해야 되는 시점이죠. 아, 마지막 한 점. 네, 자 마무리. 되네요. 프레드릭 쿠드롱이 네. 다시 한번 32강에 진출합니다. 아, 연승 행진은 계속되고 있고요. 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승리를 거뒀죠. 네, 황지원 선수가 오늘 너무나도 좋았던 모습이 자신의 플레이를 했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세계 최고의 선수도 한번 흔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보여준 또 황지원 선수가 아닌가 싶네요. 네, 공포의 목장갑 황지원 선수 앞으로 또 만나게 될 투어에서 계속 활약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